네, 줄을 갈아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쿨렐레 줄은요, 나일론 줄로 되어 있거든요. 나일론 줄로 되어 있어서 뭐 끊어지면 당연히 갈아야 되겠지만은 6개월에 한번 정도는 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갈지 않으면 줄이 풀어져 버려가지고 튜닝이 안 맞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줄 풀고 그리고 교환하는 법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줄감개를 가지고 노브에다가 이렇게 끼우고요. 한번 튕겨서 역시 푸는 방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줄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줄을 빼고, 네, 그냥 이렇게 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2, 3, 4번 줄, 아니 1, 2, 3번 줄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줄들도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줄을 갈아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트를 사시면은 봉투가 하나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봉투마다 뭐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이 밑에 적혀 있거든요. 제일 처음부터 4번 줄부터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줄이, 두 개짜리 줄이 있는 스트링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어요. 그럴 때는 가위로 반을 잘라가지고 얘는 또 봉투에, 나머지 봉투는 잘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쓰고요. 이 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줄의 한쪽 끝쪽을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줄을 지어서요. 바디 한쪽 끝에 있는 부분에 세게 당겨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자, 나머지 첫 번째 노브에다가 4번 줄의 노브에다가 줄을 꽂고 한 바퀴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감아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첫 번째 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줍니다. 어느 정도 감기는 위치가 정해졌으면요, 다시 줄감개를 이용해서 빠르게 편리하게 줄을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줄들도 같이 끼워주세요. 자, 드디어 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나일론 줄이라서 튜닝이 자꾸 풀리거든요. 일주일 동안 뭐 풀리면 튜닝하고 또 풀리면 튜닝하고 하다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데요. 자꾸 튜닝이 풀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곡칠 때마다 계속 튜닝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방금 튜닝했지만 벌써 이렇게 또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가지고 한 줄씩 튜닝해서 튜닝하고 마지막 A. 오, 많이 풀려.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튜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